사회생활 만에 아침부터 아침까지 여드러운 김다입니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김다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지금 MC를 선정해 주세요. 네. 피평이요? 네. 네, 그렇네요. 저요. 아마... 참기름. 참기름 어때요? 왜 할래요? 아니, 답은 정해져 있어. 걱정너 천지형입니다. 걱정너 천지형입니다. 형 안 된대. 뭘 하래? 형 안 된대. 네. 과연 천지형 입시입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네, 오래 기다려 주셨습니다. 네, 아 드디어 팀장이 완전체로 컴백을 했습니다. 와. 네, 9개월 만에 돌아왔는데요. 실질적으로 앨범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 야심차게 준비한 틴탑의 새 앨범. 네. 앨범 명이 뭔가요? 내추럴 본이라고요. 내추럴 본 틴탑이에요. 내추럴 본 틴탑이죠. 네, 그죠. 네, 내추럴 본 틴탑. 무슨 뜻인가요? 정확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나 태어나다. 그치. 아, 그래. 저희 데뷔 때로 그 약간 돌아가는 그런 마음으로 네, 담겨진 앨범입니다. 네, 그리고 또. 미안하다. 호구해. 제가 그때 천지 MC랑 한번 해봤는데 네. 진행이 굉장히 스피드하고 매끄름이 네. 아주 좋은 분이에요. 매끄름? 매끄럽게 하죠? 아니요, 매끄럽게 아니라 매끄늄이요. 매끄럽게 아니라 매끄늄이요. 그러면 타이틀곡 아침부터 아침까지 네. 곡 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저희 아침부터 아침까지는 어떤 한 여성분에게 사랑하는 여성분에게 너와 아침부터 아침까지 있고 싶다 내 곁에 있어달라 뭐 이런 사랑스러운 고백송이죠. 그쵸. 포인트 한 분을 저희가 네. 장난아니아에서 보여드렸던 그 프리스텝과는 좀 다른 스텝을 준비를 했고요. 그쵸? 2배속 스텝이라고 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스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8, 4, 3, 너 말이야 베이베 아름다운 베이베 마야 널 보고 싶어 잠도 안 와 아침부터 아침까지 자유 시간이 주어진다면 가장 하고 싶은 일이 뭡니까? 저는 아침부터 그거 수영장 큰데 아니 아침부터 아침까지 너무 아침부터 아침까지 너무 무서워 띵띵 부러워 아침도 띵띵 부러웠는데 여성이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설렐 때 언제 있을까요? 여성분이 그 CF에서 막 카메라 보고 웃잖아요. 그럼 막 절 보고 웃을 때 저도 리키구나 같은 것 같아요. 절 보는 웃는 모습이 이쁠 때. 창조분은요? 저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우 같았어 방금. 네. 여성분이 이제 저를 보고 웃을 때 말이 다르네. 말이 다르네. 웃을 때 표현 방법이잖아요. 그게 왜 이래 기억이 선배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틴탑과 함께하는 뮤비뱅크 핫플레이어. 이번에는 틴탑의 미션 임파서블 걸리면 한다 시간입니다. 아! 공을 뽑아서 나오는 글자에 따라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판에는 SNS를 통해서 틴탑을 향한 궁금증과 틴탑을 위해서 제작진들이 준비한 미션이 숨어 있습니다. 나온 내용에 따라 대답 또는 행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3분을 뽑을게요. 네. 저는 팔을 뽑겠습니다. 부! 아, 진짜? 네. 아, 이거 뭐야? 타이틀곡 홍보, 10자로 말하는. 홍보? 시작! 우리 노래 정말 좋아요. 됐. 아, 정말. 그죠? 아, 니키가 이런 것도 잘하니까. 그렇죠. 머리가 좋아요, 제가. 이런 거는 두뇌를 하는 거 뭐. 자. 시작! 이번 앨범 대박 나세요. 시작!
이번 앨범 대박 나세요. 아홉 글자잖아. 몰랐는데? 아, 몰랐잖아. 네, 이름 뽑아주세요. 아 예. 다음 가수 입니다. 애교가 가장 없는 멤버는 애교 보여주기. 상주분이 애교 없는 거 맞죠? 네, 없는 걸로 유명했다가 이제 뭐 어느 정도 생겨다 보니까 네. 그런 타이틀을 뗐죠. 그 거 뗐는데 그냥 보이죠. 하나, 둘, 셋, 낙공. 순발력 테스트 눈치 게임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남은 멤버 외모 물어줘. 1, 2, 3, 4. 아 잠깐 될까요? 아무시겠잖아요. 제가 사주 시간. 네 장난이야. 이상해! 안돼! 안한다고! 안한다고! 마지막인가요? 천진 님. 이거 어려운 거 있었는데. 타! 당신은 왕, 멤버들은 왕이 시키는 대로 해주세요. 와, 앞에 걸려서 진짜 앞에 걸려서 왜 짜가 걸리냐. 그럼 안마 해드릴까? 아, 형 여기 안 왔어. 저는 얘 봐. 어디 보냐. 아, 형 보인대. 니네 씨 할게요, 니네 씨. 이상해, 니네 씨. 힘든 거? 네. 왜 남의 고통이 즐거운 거잖아요. 아니, 저도 알고 싶은데. 형님, 추천해 주세요. 저는 네. 솔직히 이 투조라고 창조하고 애주 형이 갑자기 나왔더니 어떤 거 갑자기 나왔더니 케미가 좋아요. 뭐 그런 뭐 연인 사이 그런 상황을 에이 재밌겠지? 네,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기 마마 아발 무슨 일이야? 마마 어제 뭐 했어? 어 뭐 당뇨 있어. 오, 좋아. 어제 나 집에서 잤지. 집에서 잤어? 응. 그래? 내 몸이 그거 아닌데? 뭐 봤는데 자기. 솔직히 그만해. 어 좋아. 자기 왜? 헤어져 헤어져. 내 일하려고 너 만난 줄 아나? 아 이렇게 멈추면 이제 다음 주. 다음에 리메이크 다음에 카페 가고 딱 리메이크 다음에 딱자 다음 주 됐다 이제 매달 뭐 먹었냐고. 아 밥 먹었다고. 밥 뭐 먹었냐고. 여자 김치볶음. 여자예요. 밥 뭐 먹었냐고. 김치볶음만 맨날 김치볶음만. 아 그럼 뭐 먹어. 아 그럼 뭐 먹나 어떻게 알아. 남자 여자 내가 못 먹은 지 어떻게 알아? 지금도 아직까지 밥을 먹었는데. 어? 아니 그게 그렇게 아니 그냥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나도 고통이 있다고. 뭐 먹었지 말 말하고. 김치볶음만 말고 뭐 하냐고. 김치볶음만 먹었냐고. 사람이 죽여 아직도 아직까지 그만 먹었냐고. 그걸 내가 듣고 싶은 거라고. 하지마 나 진지해 지금. 웃어? 웃겨? 헤어쳐 그러면.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는 아침부터 아침까지 화요일 한번 지어볼게요. 아, 네, 좀. 네, 아, 끝났다. 갈게요. 아! 아침이네. 침! 침대네. 부! 잘 풀어야 된다.
부비적 부비적 터! 터질 듯할 오 아! 아 이건 뭐지? 야 이거 붙이면 되게 웃겨. 아 아침이네 침대네 부비적 부비적 터질 듯할 아 이건 뭐지? 터질 듯할 아 이건 뭐지? 침! 침을 넣네 침 가! 까볼까? 뭘까? 뭘까? 아니 할 게 없어 까가 지! 지! 지죠 네 그러면 이제 미비뱅크와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쉽 아쉽 네 저희 틴탑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아침부터 아침까지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틴탑 노래 들으면서 좋은 밤 되세요. 안녕 굿밤. 솔직히 말할게 나는 박중기 야 네가 맡아주는 거야. 하나 둘 셋 첫 발표하는 앨범인데 듣게 돼서 너무 기쁘고 이 해왔던 음악과는 좀 다른 컨셉의 안무와 노래이기 때문에 이거 이상형 얘기가 아니야. 야! 이거까지 아니야. 거기까지 아니야. 아 미안. 불안이 셔츠가 말해 뮤뱅크 컴백 토크토너는 MC가 없어요. 네. 저희가 준비한 게임을 위해서 네. MC를 선정해보겠습니다. 네. 전정 저거 했으니까 뺏어. 그럼 MC를 선정해주세요. 네. 피팩이요? 네. 네, 그렇네요. 저요. 창주. 창주 저 어때요? 왜 할래요? 아니, 이미 답은 정해져 있어. 걱정너 천지영입니다. 걱정너 천지영입니다. 형 안 된대. 형 안 된대. 안 해! 과연! 천지영 MC입니다. 네. 제가 하겠습니다. 뽑는 거야? 형 내가 잡았다. 잡았다. 잡았다 내가. 그거 같아. 자 그럼 동시에 뽑겠습니다. 동시에. 하나 둘 셋! 축하드립니다. MC가 이런 거 막 정리하고 이러는 거예요. 축하드립니다. 다 하는 거예요, 원래. 네. 방송 해왔습니다. 기타 정리해 빨리. 네, 정리. 파도 치우고. 파도도 안 했는데. 아, 감사합니다. 축하드부터 드릴게요. 와, 두껍다. 우선 페이지는 20개까지 있습니다. 왜 많다. 틴탑의 MC가 된 거는 정말 오랜만인데요. 너무나 좋습니다, 기분이. 잘하실 수 있어요? 저는 사실 못해요, MC를. 그렇지만 형들을 믿고 가겠습니다, 저는. 진짜 못하네. 좀 밝게. 밝게 해봐줘. 하나, 둘, 시작. 네, 제가 MC가 되었습니다. 아, 이게 나의 반응에 따라오는구나. 그렇죠. 그렇지. 저는 오늘 MC를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절제된 섹시미. 한층 더 화려해진 칼군무.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 아, 보면 볼수록 빠져드는 오무파탈. 오무파탈? 오무파탈? 오무파탈. 오무파탈. 오무파탈 맞죠?
보면 볼수록 빠져드는 오므파탈. 오므파탈. 다들 오므파탈 한 번씩 해보세요. 오므파탈. 오므파탈. 남대. 오므파탈. 틴탑이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올해로 6년 차입니다. 시간이 아, 올해로는 7년 차 아니에요? 올해로는 7년 차. 횟수로 7년 차죠. 그래서 시간이 정말 빠르네. 와, 진짜 빠르다. 6년의 아이돌로서 틴탑을 색으로 표현한다면은 무슨 색일까요? 틴탑 무지개. 무지개죠. 갈색이요. 왜요? 칙칙하다. 약간 칙칙하잖아요. 칙칙한. 회색. 저희가 아직 나이는 어린데 저 아직 뭔가 칙칙하지 않아요. 칙칙하지 않아요? 저는 베이지. 칙칙하다. 베이지. 블랙. 블랙. 어두운 사람이. 아니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리키 씨는요? 저는 뭔가 흰색이 떠올라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냥 허해 그냥. 허해요? 머리가 허해. 아니야 언젠간 빛이 있어. 어? 언젠가? 아직 빛을 본 적은 없어요? 빛을 위해 저희는 올라가고 있는 거죠. 이로써 이제 멤버들의 근황을 나눠볼 건데요. 네. 컴백 준비하면서 어떻게 지내셨나요? 그래서 뭐 작곡도 하면서 지냈고 그다음에 또 뭐 간간이 예능도 조금씩 하면서 지냈고 네. 그렇게 저는 지냈던 것 같습니다. 다른 멤버들은 뭐 딱 그런 게 있나요? 알조 씨 있잖아요. 뭐 사람 사는 게 다 거기서 거기 아니에요? 없어요. 저희는 모두 쉬면서 연습을 하고 네. 이번 앨범을 위해 멤버들이 다 자작곡을 하면서 작업도 하고 그죠. 안무 연습도 하면서 네, 네. 열심히 지내왔죠.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쉴 틈 없이 이렇게 바쁘게 지내셨는데 만약 소속사에서 4박 5일 휴가를 준다면은 뭐 저는 멤버들이랑 해외여행을 한번 아니요 그건 아니죠. 근데 창조군이 제 멤버들한테 연락을 안 하지 않아요? 그렇죠. 왜 안 하는 줄 알아요? 왜요? 아 저는 그만큼 가깝다고 생각하거든요. 씨 이런 얘기가 있어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먼저 챙겨라. 굳이 그 말이지. 그래서 이제 익숙함에 속지 말라. 어? 아 제가 이거야 익숙함에 약간 속았나 봐요. 익숙함에 약간 속았나 봐요. 아 전 멤버들 모두 사랑해요. 그래서 같이 여행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어디로 가고 싶어요? 아 전 가까운 세부. 아 가까운데. 가까운 하와이. 가까운데. 마이키. 가까운 뭐. 강남 역삼 논현동 논현동 맛있는 게 많아. 강남구청 TOP 게이미디어 회사로 같이 모여가지고 얘기도 하면서 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리키 씨는요? 저는 생각이 없군요. 솔직히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하얀색이라고 얘기한 거야. 흰색이 떠올라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냥 허해 그냥. 투표는요? 아 전 저번 주에 잡아보여 썼습니다. 아니 있으면 슬프다. 캠핑 혼자 스케줄 없었어? 어. 아 진짜? 쉬었어요. 아 뭐하고 지냈어요? 3박 5일 동안 길어. 아! 뭐하고 지냈어요? 3박 5일 동안 월, 화, 수, 목, 금. 아 그러네. 길어 어떤가요? 그 어때요? 거의 지하실에만 있었어요. 아 작곡? 작곡 네, 작곡하고 신곡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네! 저희 사각형 저기요. 아 저기요. 쓸 영상이 없을 것 같아요. 때문에. 아 이거. 4박 5일 쉬어가지고 아파. 너무 졌어. 너무 졌어. 너무 졌어. 이번 MC. 네. 한인 씨가 됐어. 가창력을 인정받았죠. 아니 그거. 물 좀 줘야 되는 거 알아? 물 먹으면 안 돼. 지하실에만 있어서. 자. 네. 책 뭐 읽었어요? 타이틀곡은 어떤 곡인지 제대로 설명해 줄 분. 저요. 오케이. 제가 맡고 있습니다. 네, 레드 포인트 타이틀곡 사각지대는요 말이죠. 변심을 해버린 여자친구에 대한 마음과 또 이제 사랑하는 마음 이제 이중적인 마음을 표현한 곡이고요. 세련된 비트와 아주 멋있는 군무가 있는 그런 팝 댄스곡입니다. 잔인한 변명이 어이없어 난 헝클어뜨린 머릿결 부러진 셔츠가 말해. 이 무반주로 들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 여기가 너무 조용해서. 네 이 노래가 무반주로 들으면 그러니까 방음이 잘 들리잖아. 아, 아 그래? 소리가 안 울려. 이번에 좀 텅텅 막혔어. 근데 잘했어. 박수 한번 치죠. 자 다음 질문입니다. 가장 최근에 활동한 곡
아침부터 아침까지 하는 180도 다른 컨셉이잖아요. 이 컨셉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컨셉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저희 틴탑한테. 그리고 저희가 더 잘 할 수 있는 컨셉이지 않나 싶네요. 다른 분은요? 저는 이렇게 저희가 해왔던 음악과는 완전 달라서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에 가까워서 조금 설렜습니다. 이런 곡으로 많이 활동을 하고 싶어요. 여기는 바로 저희 틴탑의 신곡 사각지대 뮤직비디오 촬영 현장입니다. 처음엔 좀 무서웠는데 그게 있다 보니까 별로 안 무섭더라고요. 되게 재밌었어요. 안무에 관한 수식어가 많이 붙었는데 이번 사각지대 포인트 안무는? 저희 이번 사각지대 포인트 안무는 사실 그 딱히 그런 포인트라고 짚을 건 없어요. 하지만 전체적인 구성이라든가 이게 제목에 참 잘 어울리게 안무가 짜여졌죠. 저희 멤버들이 그 좀 약간 부드럽게 유연하게 동선들이 섞이면서 마치 사각지대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이번 앨범은 뭔가 전에 앨범 춤이랑 완전 다르잖아요. 색깔이 색깔 다르고 이번 안무 중에 제일 못 따라오는 사람이 있다. 한번 지목할까요, 우리? 네. 하나, 둘, 셋. 누구? 너. 나 틴탑이 춤이야. 누구 걸린 건데? 넌 누구 걸린 거 아니야? 찬이? 나 형. 나? 응. 뭔 소리야, 내가 제일 잘하냐. 왜 나 골랐어요? 나? 이번에 리키군 피처링 소리 있습니다. 저요? 네, 그만큼 안 보여요. 어떻게 그렇게 디스를 왜 그렇게 디스를 해요? 아, 장난이지. 이거 우리 엄마 아빠 보면 진짜 웃긴다. 아니, 어머니 아빠. 형은 잘못했어. 빨리 사과드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정말 너무했어. 죄송합니다. 설명이 뭐냐, 피처링. 타이틀곡 사각지대를 다섯 글자로 표현하면? 다섯 사각지대를 다섯 글자로 표현한다고? 이거 한 명씩 다 해야 돼. 이건 예능감도 필요하거든. 오케이, 그럼 MC가 먼저 보여주세요. MC가 먼저 보여주세요, 그러면. 뭐, 리키 피처링. 애중 진짜 잘못했네. 야, 저건 싸나 저거 나중에. 야, 이거 뒷뜻이 잘. 야, 저거 나중에 한잔하잖아. 계속 말한다 얘는. 회식 못할 것 같아. 됐네 나는. 나는 뭐? 리키 메인곡. 아, 야, 더 마음 아파. 아, 너는 너무했어. 야, 너는 돌려서 찼네. 없는 거를 사실로 만들려고 그래. 나는 그냥 직진한 직구고. 아니야, 나 근데 나는 이번에 뭔가. 춤출 때 잘 보여. 그래. 그지? 개평. 개평. 이어가겠습니다. 네. 헤어나올 수.
아니요 갈 건데. 야, 아니요 갈 거야? 아, 해줘요. 아, 난 생각해 놓은 게 있어요. 아, 생각했어. 한번 이렇게 해 줄게. 캡처 그래, 이어줄게. 이어보세요. 헤어나올 수 없을 것 같지? 아, 아. 야, 다음 질문가. 이번에 큰일 났다, 선배. 다음 질문가. 야, 괜찮아. 첫 예능이니까. 야, 야, 다 같이 이어보자. 그럼 다 같이 이어보자. 다 같이 이어보자. 그럼 솔직히 다 같이 이어보자. 아, 리키야, 네가 먼저 시작해. 사각지대란 틴탑의 멋진 곡이 될 거고 헤어나올 수 없을 것이다. 자, 마지막. 마지막에 올렸어. 제일 중요하거든. 니들 다 봐라. 아, 도답이다. 야. 아니야, 근데 잘했어. 뮤직비디오 컨셉 및 스토리는? 여자랑 밀당하는? 저희 여섯 명이 그 여자한테 각자 어떤 방식으로 밀당하느냐를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자친구에게 뭐 배신 그런 내용인가요? 근데 노래 아까 말씀했잖아. 네. 말했잖아. 미안. 아, 힘들면 바꿔도 돼. 힘들면 바꿔. 야, 진짜 헬프 찬스 해도 돼. 헬프 찬스. 헬프 찬스. 창조 씨. 창조. 친구니까. 친구니까. 한번 해보자, 해보자, 여러분. 야, 야, 여기부터 하면 돼. 내가 딱 원래 반을 해놨어. 마이크 빼, 너. 마이크 빼서. 어디서부터 하면 돼? 어? 너 하고 싶은데 하면 돼, 엠씨니까. 질문 어디까지 했는지 알려줘야지. 머리 벌써부터 헷갈려 봐. 올해 사귄 여자친구에게 배신, 이별의 아픔을 극복하는 방법은 천지혁이 말했대요. 알콜이죠, 알콜. 알콜이죠, 알콜. 근데 미성년자, 미성년자. 아, 미성년자 사귀면 안 돼요, 미성년자 때문에 여자친구. 아, 그래, 사귀면 안 돼요? 오래된 여자친구한테 이별을 당한 그 겪는 방법. 극복하는 방법. 겪는 방법. 아픔을 겪는 거 말고요. 극복하는 방법이요. 극복하는 방법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라. 해보셨나 봐요? 예? 해보셨나 봐요. 아니요, 저는 절대. 맞아요? 네. 네, 그리고 이번 뮤직비디오에 여자 모델과 스킨십이 참 많은 걸로 봤는데요. 네네. 제가 이제 뭐 엘조형 스킨십을 하는 거 봤는데 너무 잘하더라고요. 네네. 아니, 요구하지 않은 것까지 막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감독님, 그래서 사심 다 채우고 간다고. 그 여자분이 나한테 와서 엘조 왜 그러냐고. 아, 진짜 말했어, 감독님. 진짜로. 영어로 했지, 영어로. 뭐라 했지? 저 정말. Why so many times? 저 정말 감독님이 시키는 대로만 했어요. 아니야, 아니야. 감독님이 내 형을 촬영하는 거 봤는데. 뒤에서 마이크 다 얘기했어. 다 얘기했어. 저 정도까지 안 해도 되는데. 정말요? 심하다고. 완전 가수들 중에 유난한. 정말? 나 그런. 나 진짜 처음 들어. 자자자, 그리고 뮤직비디오 촬영하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아, 저는 그때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 왜 저희가 마지막 촬영 때 군무를 출 때 그 먼지를 뿌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대처를 했어요? 네? 다 먹었죠. 네, 먹었어요. 그 뻥튀기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뻥튀기예요? 뻥튀기였어요. 아, 진짜? 그게 뭐 쌀로 만든 뭐라고 하셔서 그냥 먹었어요. 이제 신곡 인터뷰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틴탭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 엠지를 먹어! 리액션! MC가 말하잖아. 끝나고 나서 해줘야지. 내 신곡 인터뷰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틴탭에게 없어서 안 되는 존재 엔젤 여러분들이 멤버들에게 궁금한 점을 뮤비뱅크 SNS로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네. 어떤 질문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해체할 분이 가수를 안 했다면 지금쯤은 뭘 하고 있을까요? Power Extreme Sports. 다 했다, 이번 연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거 뭐 한 사람씩. 제가 먼저. 네, 그러면. 내가 먼저 하자. 아니, 순서대로 가자.
아, 되게 감정적이네요. 사춘기냐? 닉네임? 네. 이브. 아, 보여주고. 아, 이거 닉네임을 읽고 보여줄 거예요. 알겠어요. 이브. 요즘 신인 아이돌들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신인 아이돌은? 업텐션! 아침에 없어하지 마. 아, 그런 거 진짜로. 아니, 그래도 우리 회사 애들은 말고 다른 사람들. 진짜로 우리 회사 애들 얘기해보자 그러면. 아무나 진짜 업텐션 말고. 저는 그러면 몬스타엑스요. 내게와 신속히. 그럼 몬스타엑스? 네. 나는 업텐션. 형은? 나 업텐션. 나도 업텐션. 나도 근데 업텐션. 형은? 어허 그래. 나 트와이스. 아. 이거 보내줘야 돼. 방송 내보내야 돼. 나갈 거예요. 야, 나만 뽑고 싶은 사람. 민님 회찬 솔리. 가수를 안 했다면 지금쯤은 뭐라고 있을까요? LG 형들 의사라고 하지 마세요. 저요? 저 인터넷 얼짱이요. 아! 아! 제 꿈이거든요. 진짜로요? 괜찮아요. 퍼가요? 이거 있어요. 다 아는 거 아니야? 잘 진짜 있어요. 원래 올려가지고 얘가 그치. 아 근데 정말 해보고 싶었어요. 아 그래? 근데 그렇게 추천을 그렇게 받고 싶었어요. 근데 그때 그 글이 뭐라고 써있죠? 형님들 뭐 형님들 뭐 한 번씩 와줘서 좋아요 하는 거 잖아요.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건 어차피 방송 뜨면 나오니까 좋아요 누르면 그 좀 신청 받아준다고. 와! 형 너무했어. 뮤비뱅크 감독님 그 엘조한 얼짱 시절이 있으니까 잘 찾아보시면 사진이 나올 겁니다. 닉네임 찬이쁨. 다시 예명을 짓는다면 뭘로 지을 건가요? 오, 엘조한부터 하고 싶은 거 있어요? 또 나부터요? 얼짱? 45도? 이어가지 마봐. 그 편집될 수도 있으니까. 왜? 아니야. 그냥 난 엘조 마음에 들어요. 그래요? 엘조. 엘조 뜻이 정확히 뭐죠? 뭐예요? 이니셜 EL. 네. 그리고 조는 네. 회사가 붙였습니다. 왜 미국에서 살 때 붙였던 이름 조 아니에요? 미국에서 이름은 병이고요. 병이고요. 근데 엘조 형이 변명이 이병헌이잖아요. 변명이 이병헌이잖아요. 변명이 이병헌이야? 왜 그래? 아니야 그만해. 나 이거 잠깐만. 그냥 맞뱉는구나 그냥. 변명이. 아니야 나는 궁금한 게 사라졌어. 너. 아니 나는 내가 옛날에 소설 쓴 게 있었어요. 나는 강한 손 하고 싶어요. 강한 손. 창조근이 그 뭐지? 소설 쓰는 게 있어요. 자기가 개인적으로 거기서 소설을 써서 올렸더라고요. 대단해요. 학원물인데 이름이 강한 주인공 이름이 강한 손이고 그 동생이 강한 발 뭐 이런 뭐 학교에 이제 학교 짱은 뭐 두주먹 이런 뭐 이런 거 되게 많았어요. 두주먹? 뭐 이거? 이거 안 읽어봤어? 아 많아요. 아 되게 많아요. 네. 아, 태평은요? 뱅이요. 뱅. 뱅. 성. 오 뱅. 뱅. 뱅? 천재야. 뱅? 아 이게 뭐야? 성이 뱅이야 왜? 그러니까 뱅. 예명이 뱅. 안녕하세요 뱅입니다. It's bang. 만나면 it's bang. 오 좋은데요? 니엘 형은요? 파이크스요. 파이크스? 네. 파이크스 무슨 뜻이에요? 파이크스. 파이크스 무슨 뜻이에요? Power Extreme Sports. 머리 아파. 파이크스 좋아요. 근데 아 근데 강해. 강해. 파이크스 좋아. 내가 파이크스 좋아. 다음 질문. 제가 하나를 뽑았는데 닉네임 짝대기님이 짝대기님이 짝대기요? 밑에 바 아니야 이거? 밑줄 밑줄 줄. 술 먹고 민폐 부렸던 에피소드는 없나요? 라고 했는데 엘조금부터 하죠. 또 나부터요? 뭐 어떻게 여기서 방해. 술 먹고? 나는 네. 가끔 이렇게 맥주 한잔하고 이제 컴퓨터를 키면 게임을 해요. 네. 혹시 아 그 민폐가 아니라 저는 그 같이 하는 분들께 좀 민폐를 끼치는 편이에요. 노잼 노잼. 아 재미없다고. 아니 재미있어야 돼요 지금? 재미있어요. 아 그럼 형 해봐요. 어떻게 얼마나 재밌나 보자 한번 해봐. 아 저는 술에 안 취해요. 저는 술에 안 취해요. 야! 이겼어! 형이 이겼어!
땡땡땡. 안돼, 캡 형은 취한 거 본 적이 없어요. 그래. 캡 형은 딱 자기가 취할 때 되면은 안 마시죠. 아, 나 캡 형 멋있는 거 있어. 뭐. 제가 생일날 파티를 했었어요. 뭐 옛날에. 옛날에. 옛날 근데 그때 왜 안 불렀어? 너 술 안 먹으니까. 형 술 안. 야, 그래도 멤버인데. 나도 안 갔어. 야, 나는 술 안 먹는데 천지 형 파티는 갔어. 난 연락도 안 했는데. 나도 연락도 안 했어. 연락도 아예 안 왔어. 그때. 아, 하여튼 들어봐요. 아, 멋있는 거야, 캡 형. 아, 저는 술에 안 취해. 야! 근데 캡 형은 취한 거 본 적이 없어요. 그래. 캡 형은 딱 자기가 취할 때 되면은 안 마시죠. 하여튼 막 먹고 있었는데 이제 캡 형이 와가지고 갑자기 내 손에 돈을 쥐어주는 거야. 술 좀 좀 먹었었어. 근데 이걸로 나는 계산할 줄 알았는데 내가 계산해야 될 줄 알았는데 또 밥 그걸 계산하고 갔더라고. 이건 또 이제 용돈을 준 거지. 많이 취했네 캡 형. 그게 뭐하시네. 그게 취했어. 아, 나 자꾸 계산해. 야, 나는 그거 보고 이제 캡 형이 아, 저번 주에도 30만 원 계산해가지고 아 갑자기 맛있었네. 맛있었네. 난 그때 멋있었어. 왜 이렇게 얘기해? 나 이제 캠핑이랑 술 한잔 해야겠다. 네, 닉네임 허니님이 알바를 하게 된다면 가장 해보고 싶은 알바는 뭔가요? 알바? 엘조씨 형요? 저는 서점이요. 왜 서점? 왜 서점? 막 이제 책 이제 정리할 때 막 손끝이 같이 막 아, 스치면 결국 여자? 그런 로맨스 결국 여자? 끝은 여자. 끝은 여자. 오늘 시작부터 끝까지 여자네. 와, 진짜 대박이다. 또 여자. 여자. 캡 형은요? 수상구조예요. 수영을 못하잖아요. 배우면 되지. 해보고 싶은 거잖아. 아, 오케이 오케이. 니엘 씨는요? 저는 두 가지가 있어요. 저는 주유소 알바랑 오. 카페 알바. 포기를 못했군요. 네, 제 카페가 망해서 사업하다 망했잖아요. 네? 사업하다 망했잖아요. 나 요새 하고 싶은 거 있어. 붕어빵. 붕어빵? 장사 아니고요? 네? 알바가 아니잖아. 알바가 아니지. 사업이잖아 그거. 알바로 푼 거? 근데 우리 회사 근처에 붕어빵 파는 데가 없어요. 있어요. 아, 있어요. 동남구청역 1번 출구 나오다 보면 꺾은 코너에서 바로 있어요. 어, 홍보 제대로 해주네. 라이벌이네. 결국 엘주만 여자 로맨스. 아, 난 책을 좋아해서요. 어? 어? 너가 책을 좋아하는 거 아니야? 뭐 책도 좋아하고 여자한테 좋아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네. 닉네임 김성민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병신년에 꼭 이루어낼 거다 하는 목표가 무엇인가요? 뭐가 있어요, 내일요? 생각은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 중에 하나. 저는 만수르가 되고 싶어요. 캡형은요? 다섯 명 이상의 가수분이 제 노래를 불렀으면 좋겠어요. 야, 이런 걸 해야지. 우리가 부를게 그럼 형. 늘 다섯 명이네. 우리 다섯 명인데 한 명씩 주면 되겠다. 솔로가 하는. 우리도 가수야 형. 우리는 가수분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모른 척 하자. 아, 우리 야, 야, 그거 너 편한 거 같다. 어, 뭘 아, 형, 꿈 이뤘네. 꿈 이뤘다, 형. 우리 이미 다 했어, 형. 야! 좋네. 다 했다, 이번 연도. 자, 이제 엔젤 여러분들의 궁금했던 질문들을 저희가 답변을 해드려서 정말 좋았고요. 아직 뮤비뱅크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안 끝났어요? 박수! 끝난 거 같아, 이제. 아니, 안 끝났습니다. 하나 더 있어요. 타이틀곡 사각지대로 각각 사행시를 지어야 돼요. 아, 이제 MC 저의 권한으로 퇴근을 허락하는 방법이에요. 아, 이야! 바로 나가면 되나요? 아, 제가 허락 이제 통과하면 퇴근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나가면 돼요? 네, 바로 나가면 돼요. 사오정 나방 엘로마 뮤직비디오 이 비디오 사슴같이 예쁜 누나의 프린세스 하 사랑해. 도전자 지원해. 아, 예. 기회는 한 번이에요. 네. 집에 있다 마음에 안 들면 여기 앉아 있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자, 사! 사각지대는 만약 우리 틴탑이 안무를 그렇게 딱딱 가! 각도기를 잰 것만큼 아주 그냥 여섯 명이 다 맞아서 지! 정말 이거는 진짜 아무 다른 그룹도 따라할 수가 없어. 대! 대단해 우리는 진짜. 대단하다 진짜 여기 있어요. 자, 리키! 진짜 어렵다. 자, 리키 사! 사오정 나방! 막 각! 각도기! 훗!
지렁이. 아니 아니 다른 거 해야 돼. 대. 대나무. 고맙다. 수고했다. 야 이분 돼? 아 대나무 됩니까? 잘 가. 아 수고했습니다. 근데 너 길 모르잖아. 잘 가. 탈락. 야, 탈락이야. 탈락. 왜? 탈락이야. 탈락이에요. 탈락이에요. 그럼 편집해줘요. 자 캠핑 4. 사람이 오 각 각 각자 지 지닌 건 다르지만 대 대박 나자. 아 자 네 탈락. 아, 너무 어려워. 와, 진짜 어려워. 천정 4. 사랑해. 아 어 심쿵. 아 심쿵했어요. 어, 심쿵 심쿵. 각 각 썼을래? 네? 각 썼을래? 지 진짜로 대 대박 나자. 말이 안 맞잖아. 왜 말이 안 말이 안 맞는데요? 사랑해 박수 주자. 와 너무 어렵다 이거. 너무 어렵지. 내가 제일 말이 됐다. 야 안 돼. 형은 조금. 나 넌 좀 웃기긴 했는데 안 돼 안 돼. 나 괜찮아. 아니야. 니엘 형 사 사슴 같이 예쁜 누나의 프린세스. 가 깎기 춤을 추면서 지 집으로 걸어가는 길 대 대단하다. 통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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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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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걸로 해줘. 신발 멋있어. 그러면 레드 포인트. 레드 아, 더 어렵잖아. 더 어려워. 어, 틴탑도 좋아. 아니 엔젤도 좋고요. 오케이. 아, 너가 딱 MC 분이 결정해 주세요. 오케이. 리키. 뭐야? 엔. 엔젤. 뭐라고? 너 방금 막한 거야? 잘했어 잘했어. 야 좋았어 좋았어 좋았어. 아니, 뭐라고요? 야, 좋았어 좋았어. 나의 한번. 필이야. 뭐라고 한 거야? 다시 젤. 젤라. 뭐라고? 젤라기 뭐야? 젤라. 동가. 동가. 아 너무 너무 웃겼어. 자 엘조 엘조 형 틴. 친구야 친구야. 탈락! 자 나 여기 그냥 있을래. 나 몰라. 나 야 너 한번 해봐. 우리 해줄게. 너 한번 해봐. 뮤비뱅크로 해봐. 뮤 뮤직비디오 비 비디오 뱅 뭐라고요? 뱅 뱅뱅뱅 야! 수고하셨습니다. 자 자 야 자 천지영 틴 틴탑은 탑! 탑이다! 단어 바꿔줘. 여기 있는 거 너무 어려워. 이제 MC 저의 권한으로 퇴근을 허락하는 방법이에요. 아, 이야! 바로 나가면 되나요? 통과하면 퇴근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나가면 돼요? 네 바로 나가면 돼요. 오늘 형도 뮤비뱅크 뮤! 아니 안 할래 나. 형 시켜. 뮤! 뮤직비디오 비! 비디오 뱅! 뱅뱅뱅! 크! 통과! 좋아요 좋아요. 자 솔직히 이게 돼? 너 힘드냐? 이쪽에 됐다고? 뱅뱅뱅! 통과! 너 해. 내가 마지막 인사할게. 오케이. 내가 인사하면 안 될까? 나 진짜 힘들었어. 나 뭐 하지? 뭐 주실 거예요, 제시야? 아, 그냥 천지 줘. 천! 아, 이거 안 돼. 해봐, 해봐. 엘! 엘로 와. 저 여기까지가 아니라 나 미안하다. 미안하다. 이제 나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야 우리 두 명이서 끝낼게. 오케이. 자 이거 해주면 됩니다. 네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가세요. 회의식하자. 신나게. 네, 틴탑은 언제나 뮤비뱅크의 시작을 함께했다는 사실 여러분 네, 알고 계셨나요? 네, 엄청난 인연 매번 함께해주셔서 감사드리고 2016년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들 꼭 이루시길 바랍니다. 네, 저희 틴탑 사각지대도 많은 사람
많이 해주시고요. 어, 여러분 모두 화요일 밤엔 뮤직뱅크, 화요일 밤엔 뮤직뱅크, 아, 뮤비뱅크. 너무 했다. 너무 했다. 자 나가. 나도. 아 스트레스 받아. 아, 빨리 해봐. 아. 화요일 밤에 할게. 뮤비뱅크. 자 다 가. 네 여러분 모두 화요일 밤엔 뮤비뱅크.